꼭 총각같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차장이 있다면서 왜 안 오려고 그렇게 뜸을 들였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앉아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쭉쭉 쓰더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잠자리를 안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차를 가자 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는데 술집에 들이니까 어떤 때는 여관에 갔다가 돈을 도로 자기 준대요. 간다고. 그러면 이거 본인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근데 이상하다 어깨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 사람들이 네. 살면서 결혼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잖아요. 거의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시고.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부부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경우도 봤어요. 네,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부부 관계가 갑자기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나도 또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에, 진짜 이거 완전히 생뚱맞은 거네. 우리 여기 앞에 아파트가 있어요. 길 건너에. 그 젊은 애 아빠가 처사라고 하기도 너무 젊어. 30 그때 한 초반쯤 됐을까? 이것도 꽤 오래된 얘기인데 갑자기 나한테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네. 스님 상담 좀 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나는 이제 요사체가 3층이고 여기가 절이니까 내려왔는데 그 어디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그럼 들어와 이제 들어와라. 그러고 이제 내려왔는데 상당히 젊은 꼭 총각같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주차장이 있다면서 왜 안 오려고 그렇게 뜸을 들였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제 앉아서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기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자꾸 머리가 쭉쭉 쓰더라는 거예요. 자기 말이 쭉쭉 서서 들어갈까 말까 괜히 무섭기도 하고 이래서 망설이다가 사실은 그래서 들어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이러고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와이프하고 이혼을 하려고 한다.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기 이혼을 하면 스님 내가 재혼이 쉽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젊으니까 결혼을 이혼하면 바로 하고 싶다. 그거를 이제 나한테 묻길래 와이프하고 왜 이혼을 하냐 그랬더니 와이프가 잠자리를 안 해준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가 4년 됐는데 지금 생각난다. 애는 둘인데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씩 잠자리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30 초반인가 그랬어. 그 나이에 그게 가능하냐 내가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그러죠 그러더라고요. 그냥 와이프하고 잠자리만 안 하면 평소에는 참 사이가 좋대요. 자기 전까지도 좋대. 근데 자려고 자자 그러면 와이프가 딴 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지금 한참 젊은 혈기인데 스님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내가 이렇게 쳐다가 보고 보면서 그랬어. 근데 그게 그럼 만약에 와이프가 남편을 거부한다는 거 아니냐? 자기가 어떤 때는 같이 술도 한잔 먹는다 이거. 일부러 밤에 이제 같이 와이프 좀 안으려고 자리를 멍석을 깐다 이거예요. 그러면 같이 기분 좋게 술 먹는데요. 먹고 자자 그러면 한 번은 그 자기가 요번에 이제 완전히 이혼을 하려고 마음먹은 단계가 자자 했더니 그러라고 그러자고 하더니 자기를 쭉 쳐다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막 흔들더니 딴 방으로 가. 와이프가 고전까지 기분 좋게 같이 먹다가 그래서 분명히 나는 빙의를 다루는 절인데 예, 이렇게 봤다면 이거 분명히 또 영가하고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해서 바깥에서 그렇게 집에서 와이프하고의 잠자리가 없다면 바깥에서는 어떻게 그래도 좀 채울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근데 맞아 스님 이러면서 맞아 스님 이게 이상한 게요 내가 술집에를 이제 가면 솔직히 술 먹다 보면 젊은 혈기니까 생각이 나니까 이제 이 차를 가자 해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받는데 술집에 들이니까 어떤 때는 여관에 갔다가 돈을 도로 자기 준대요. 간다고. 응. 아우 싫어 나 안 해 이러고 본인이 거부를 하려니까 어떤 애는 돈을 주면서 도로 간대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거 본인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문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근데 이상하다 어깨에 뭐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마주보고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 자기 와이프도 당신을 보면 어깨로 자꾸 눈이 가고 뭔지는 모르지만 당신한테 소름이 끼쳐서 옆에 못 가겠다. 스님 혹시 내 어깨에 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술집에도 시컷 먹고 놀자고 하면 갔다가 자기 보면 도망가고 와이프도 그러고 그래서 내가 자기 엄마가 어디 가서 점을 보니까 이 사람하고는 못 살으니까 이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네 어깨에 뭐가 있다면 그게 아니지 않냐 와이프 잘못이 아니다 근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자네 어깨에 젊은 애가 있어서 들어앉아서 여자가 들어앉아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 같다 다른 여자가 못 오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하고 연애하다가 죽은 애가 있대요 걔가 어깨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딴 여자 못 오지 그럼 못 와요 무서워서 그래서 내가 와이프하고 결혼을 이혼을 하든 딴 여자하고 하든 어찌 됐든 와이프하고 살든 이 영가를 천도를 시켜야 옆에 여자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 절대로 붙을 수가 없다. 제가 맞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 여자친구나 연인이 이렇게 뭐 고인이 됐을 경우에 그렇지 저를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다는 그렇지요. 아니 그냥 따라다닌 게 아니라 어깨에 앉아 있었다니까. 걔가. 그래서 이제 부부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부부 사이를 막지. 걔가 막지요. 예, 감사합니다.